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됐는데요. 예, 시장이 안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 다시 반등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또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시황 분석과 선물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는 한 시간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텐데요. 더 궁금한 부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방송 통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시작부터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해볼까요? 아, 글쎄요. 이제 지난주와는 틀리게 또 지금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좀 또 호재가 나오면서, 네.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잭슨빌 미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중국에 대한 미국에서의 관세 유예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하락과 상승이 어떤 기로점에서 어떤 혼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현재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향후 시장에 대한 전략 방향성, 실질적인 이제 그런 대응책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도 김동우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분장은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S&P500부터 확인합니다. 1%가량 상승세입니다. 2920.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7% 오름세입니다. 7,7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42% 상승입니다. 55달러 5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1.05% 하락세입니다. 1,5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1.1122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전미실물경제협회의 조사 결과 미 경제학자들 중 74%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정책들이 2020년 말 이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재정적자 증가가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월 조사의 25%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침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들이 더 높은 임금으로 빠른 속도로 소비하고 있고 또한 저축도 하고 있다며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좋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경기 침체 전망을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미국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이어지는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강력한 비둘기파적 기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실망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에서 연준이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에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이 4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지브롤터 당국의 방면 결정 직전 미 법무부는 이 유조선에 실린 원유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브롤터 행정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EU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재 시도에 대해 이란 유조선을 또 억류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도구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들이 2020년 말 이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라는 응답이 38%였고요. 2021년부터 침체가 올 거라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과 또 재정적자 증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나 유럽 그리고 멕시코 등 무역국들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해왔고 또 이 무역국들도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들과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래요. 뭐, 2년 내에 이런, 침체가 올지, 아니면 1년 내에 올지, 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어떤 학자라 하든, 전문가라 하든, 사실은, 이렇게 2년 내라고 이렇게 못 박은 이유를,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네. 당장의 경제 침체가 1년 내에 와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이제 판단이 일단 들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도 언급을 한 게 관세 부과 정책과 재정 적자로 인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당장에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익을 받은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얘기고요. 미국이 대중국에 대해서 이런 관세 부과 정책을 실시하면서 관세의 수입은 많이 늘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여파들 악영향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때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미국도 결과적으로 얻은 건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 증가 부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굉장히 큰 폭의 법인세 감소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에 작년부터 저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법인세는 인하가 돼서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아질 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또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면서 물건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가지는 부담감,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가졌던 어떤 그 베네핏을 또 이런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서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지표들이 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분기별로 볼 때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각 계절적인 어떤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상 계산을 해보면 사실 현재 미국 경기 자체가 아직은
어느 정도의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당장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벌써 경제 침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한 어떤 근거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수치를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미래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뿐이지 실물 경기까지도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는지는 좀 의구심이 좀 저는 들거든요. 근데 당장에 저희같이 일선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물 경기 자체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런 뉴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를 못해요. 일반 소비를 이게 비춰봐도 당장에 아주 기본적인 뭐 이렇게 의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봐도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작년 대비 그리고 재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쉽지 않게 아주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문제도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2년 내에 경기 침체 시작 사실 공감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중국과 어떤 무역 협상의 여지를 갖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라인에서 협상이 이루어질지 이제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과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침체로 들어갈지는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거지 지금 당장의 현재의 분위기라면 사실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문제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크게 큰 폭의 지금 얘기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양쪽의 견해가 틀리다는 얘기죠. 정부 쪽에서는 아직 경기가 괜찮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 쪽에서는 대중들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이제 중간자 입장에서의 경제학자들은 냉철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좋게 보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 여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 경제가 방향성이 좀 나올 듯 싶고요. 그에 따라서 세계 경기 자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공감은 하고 있다. 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지는 꼭 확인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재정 적자로 인한 문제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좀 가능할 거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미국의 관세 수입은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악영향들도 많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좀 얻은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또 재정 적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얻었던 이익을 다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현재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어떻게든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는 조금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방금 이야기 나눴던 이런 전망과는 또 상반된 의견인데요. 백악관 측에서는 미국의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래리 코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침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빠르게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저축도 하고 있다면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역시 내년과 그리고 내년 이후까지도
미국 경제에 강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FOMC에서는 또 네. 금리 인상을 했다는 부분은 이게 맥락이 맞는 부분인데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경기 부양 정책을 많이 내면서 많이 좋아졌다. 물론 실질적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 뭐 상당히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하지만 트럼프 쪽에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경제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한데 금리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너무 높다. 계속 낮추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곤욕스럽거든요. 투자가 입장에서도 좀 곤욕스럽고 네. 지금 전 세계 경제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 자체가 야기됐던 한 2년 전부터 사실 전 세계 경기 더군다나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해외 선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어떤 안정감이 있던 시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백악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현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도 더 오버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기업들이 작년에 경기 부양 정책 이후에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물론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했고 임금도 상승은 했지만 물가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실물 경기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 경기 자체는 결코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부가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이든 모든 부분에서 잘 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 편안하려니 솔직히 없었잖아요. 주가 자체도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27,000선까지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어떤 상승세까지도 보이기도 했지만 네. 또 추락하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낙폭이 컸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경기 지표 하나에 단순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 4분기에 나온 그리고 각 월마다 나오는 지표 하나하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네. 당장에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보편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 발표 나올 때 보면 예상치하고 맞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실물 경기하고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경기 지표들 결코 좀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이 부분은 좀 전에 다뤘던 이슈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는 이상적이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게 당장에 막 1, 2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얘기가 나올 정도의 나쁜 악재로 빠져들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 올해 지금 벌써 이제 8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단기 방향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게 안 오고 네. 안 올 게 또 오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여부 그리고 어떤 라인에서 협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계 경기의 판도가 단기적인 추세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1, 2개월 사이에 좀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 경기가 계속해서 약간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기를 봤을 때 소비자 물가는 높은 상태고 또 기업들이 작년에 경기 부양 정책 이후에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물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의 현재 미국 경기가 이상적이다라는 주장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실물 경기에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세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일정은 23일 오전에 연례 중앙은행 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한 힌트를 줄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나타나면서 미증시도 급락했다가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이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네. 과연, 굉장히 비둘기적인 뭐 0.5포인트 정도까지의 어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0.25%까지의 예상은 지금 거의 100% 9월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0.5포인트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사실 깜짝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해서 이번 주에 지금 예상돼 있는 여러 가지 또 경기 지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과연 이 FOMC 쪽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간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모르겠어요. 어떤 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쉽사리 자기네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때도 100% 찬성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9월에 0.5포인트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 뭐 0.25%냐 아니면 0.5포인트로 갈 수 있을까? 뭐 사실 저도 뭐 예상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떻게 지금 0.5포인트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장에 0.5포인트로 갈 것 같다라면 뭘 해놔야 될까요? 미리 좀 선매수를 해놔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네. 보여지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0.25%포인트가 나올지 0.5포인트가 나올지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알고 네. 뭐 그때 가서 투자 전략 세워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말가왈부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0.5포인트에 좀 파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면 향후에 당분간은 또 사실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또 이게 원밸런스 하단 말이죠. 하지만 당장에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또 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가들에게는 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확인하고 전략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에는 9월에 0.25%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좀, 그 부분이 큰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은 결과를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투자에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에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이 풀려났습니다. 45일 만이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미 법무부가 이란 유조선을 계속 억류하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유조선에 실린 원유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브롤터 행정청은 미국의 이란 제재, EU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조선 석방을 했는데요.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완화가 되는 건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유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아, 네, 뭐 이 부분은 이 지브롤터 사건이 있기 전에 네. 이란 쪽에서 먼저 영국 쪽에 유수선을 납포하는 이제 그 사건이 벌써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국 쪽에서는 어떤 이렇게 자국의 유조선 피해와 서로 막교환하는 이제 그런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하지만 이란과 영국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게 압류 쪽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뭐 모종의 딜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영국이 지금 이란과 또 크게 이렇게 등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유조선이 납포가 되고 또 국제 유가에 당연히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단기간 내에 어떤 가격 파동의 영향이지 단순히 뭐 유조선 한 대 때문에 국제 유가가 크게 뭐 10불 이상 이렇게 오르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해서 지금 이란하고의 이제 그런 문제가 미국과의 어떤 지금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애초에 미국에서 이란을 먼저 좀 자극을 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핵 문제 협상에서 일방적인 파기를 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어떤 수출, 원유 수출 규제까지 하다 보니까 네. 이란과 미국이 이제 등을 지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란 쪽에 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산유국들의 횡포 사실 지금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뭐 너무 떨어져도 문제긴 하지만 네. 사실 140달러 대까지도 치솟는 진짜 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건 이제 한 사람의 투자가로서 그리고 경기가 조금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뭐 이 이슈는 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슈가 뭐 해결될 부분이지 저희가 신경 쓸 건 이제 국제 유가 쪽인데요. 만약에 이게 45일 만에 풀이난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또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잠시 후에 이제 5일 쪽에 분석을 할 때 네.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에 좀 가격 파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 유조선 때문에 크게 유가에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잠시 후에 오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업앤다운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호 마스터와 함께 현재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미니 S&P 500부터 살펴봅니다. 0.99% 상승입니다. 2,92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2% 오름세입니다. 7,712.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35% 오름세입니다. $55.5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9% 하락세입니다. 1,5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현재 계속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112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무역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제유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차가 확대되며 금값이 진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골드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한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나스닥은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할지 김동우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저쪽이네요. 네, 매수 들어주셨네요. 오늘 나스닥 어떤 전략으로 매수 보고 계신가요? 아,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그때 하락장이 나올 때 제가 이때 수요일 날 제가 출연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전날에 그 8월 그 화요일 날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한 이후에 수요일 날 좀 낙폭이 컸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하락폭이 전날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그 이상의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여질 만큼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 혼조 흐름이 같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도 많이 확대된 이제 그런 상태고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다음 날도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왔지만 지금 이제 연 3일 동안 또 반등을 하는 또 이슈에 의해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 그랬을 거예요. 중립의 위치는 들었지만 매수와 매도 쪽의 양쪽 전략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참고를 하셔서 매수와 매도 전략을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네. 지금 현재는 일봉상 지금 20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기로점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에 매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오늘 만약에 20선에 어떤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면 저는 눌림에서의 7,650선 내외에서의 기다림 눌림 매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오늘 당장에 지금 7,800선, 7,750선 이상의 강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면 오늘의 상승폭도 이 정도에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이후에 살짝 눌림 자리라면 7,650선 내외에서의 기다림의 어떤 눌림 매수를 한 이후에 내일 살짝 눌림과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땐 7,800선까지는 일단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눌림 매수 전략을 제가 지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눌림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면 다음 날은 7,800선대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7,800선에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7,800선의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혼조 구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22일 날
잭슨 홀 미팅에서의 또 결과 여부가 또 향후 또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면 현재 60분 봉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지지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꺾이지를 않고 쭉 이제 우상향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7,675선 내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오늘은 상승 쪽에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오늘의 한계성을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7,750선에 강한 돌파가 나와준다라면 단기적으로 7,800선대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시고요. 현재 자리는 사실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7,750선까지의 또 나머지 추가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단 자리에서의 매수 단기 대응 하실 분들은 꼭 이제 손절 라인 20-30틱 정도만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들어가신다면 추가적으로 100틱에서 한 150틱까지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단기 전략은 이제 그렇고요. 조금 단기 추세로 보실 분들은 만약에 단기 조정이 7,650선대까지 혹은 7,660선대 내외까지 한번 눌림이 와준다라면 네. 그때 한번 기회를 가지시고 매수를 한다면 좀 더 수익의 폭을 좀 더 확대시켜서 7,800선대까지 한번 매수의 수익 구간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7,650선에서의 눌림 매수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7,750선 이상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텐데 현재 자리는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후에 7,650선에서 눌림이 보인다면 그때 눌림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7,800선까지는 상승 시도할 것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만약에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조정을 받아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 결과에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올일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 유로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미 연준 또한 9월 기준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 많이 짙게 깔려 있죠.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김동우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도 매수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크루드 오일을 매수 보고 계신가요? 아, 지금 이제 지난주를 먼저 짚어드리면 네. 그때 아마 한 시청자분이 제 기억으로는 54.40의 매도 물량을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네. 한번 이게 좀 이렇게 좀 강렬하게 인상이 남은 건 대충 뭐 며칠 전이다 좀 기억을 하는 편인데요. 네. 뭐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행스럽게 큰 폭의 손실 구간까지 가셨다가 네, 그 다음 날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네. 제가 진입 구간 정도 내외가 오면 좀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네. 다른 전략을 한번 보시라 그랬는데 네. 다행스럽게 진입하셨던 54.40까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단 자리가 조금 더 내려왔었어요. 네. 하지만 뭐 54.00에 파셨다면 이제 한 40핍 정도의 수익이 나셨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들으시는 못했는데요. 네. 일단 잘 정리하셨길 바라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미 지수 선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짜리 오일 같은 경우는 55.75 정도 내에 그리고 한 56불대만 세워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현재 자리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전략 구성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수요일 날 또 주간 재고 발표도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도 약간은 재고가 좀 줄어들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드렸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린다면, 현재 60분 봉상으로 보면 사실, 지금은 조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펼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긴 해요. 네. 하지만 매수 라인은 제가 55불대 내외에 눌린 매수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불대에 진입이 된다라면 뭐 크게 큰 폭의 다른 악재로 인한 큰 폭의 조정만 아니라면 한 번 더 상승에 여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상승이 56불대만 돌파를 할 수 있다라면 57불대까지는 좀 열려있다 해서 오늘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미 지수 선물도 상승 중이고 또 오일은 55.75에서 56달러 정도에 진입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도보다는 오일은 매수 포지션 잡는 것이 낫겠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56달러 선 돌파한다면 57달러 선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골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골드의 수요가 더 커졌었죠. 그러면서 골드 가격이 6년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금값은 반대로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골드는 오늘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볼까요? 요즘에 사실 전략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계속 늘어날 수 그렇죠. 있지만 사실 선물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승만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하락만 나온다라면 네. 사실 상승이 계속 나오는데 가장 고점에서의 매수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담도 가고 뭐 하락에서도 마찬가지 최저점에서 매도를 여기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내렸어 매수 보다가 또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뭐 최근에 골드의 흐름이라면 사실 수익 내기가 오히려 굉장히 알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저번 주는 사실 매도로 해서 제가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저번 주에는 제가 출연해서 단기 매수 쪽 전략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8월 13일 날 1546.1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때 저희가 매도로 또 했다라고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분이 아마 매도의 포지션이다 해서 굉장히 높은 고점에서 잡으셔서 1500선대에 이탈이 나와준다라면 1480선대까지 드렸는데요. 이게 1490선대까지 정확하게 내려와 줬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그간의 지금 수주 동안에 골드의 이 상승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두 달 반 정도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단기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1490불대가 좀 이탈하는, 무너지는, 좀 강하게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매도도 쫓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오늘 또 지금 보면 1500선대 초반대까지 눌림이 왔었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달러 인덱스가 또 큰 폭의 변동성이 지금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골드도 추가적인 하락이 못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면 골드는 단기 매도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제 물론 미 지수 선물 지금 현재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좋은 호재가 나와주고 지수 선물들이 좀 상승의 힘이 좀 강해진다면 골드가 달러 인덱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좀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은 지금 이탈의 자리, 즉 다시 말해서 이 5일선이 21선이나 지금 당장의 11선을 크로스하는 지금 데드라인에 지금 다가오긴 했어요. 네. 지금 한 번에 지금 이탈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당장에 본다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분봉인데요. 지금 60분봉이죠. 이게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강하게 이탈이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하지만 오늘 지금 주간장부터 해서 사실 이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무너진 것만 해도 사실 조정폭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거든요. 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516선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1520선에서 25선이 단기적인 반등의 한계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516라인에서 1518라인대의 단기 저항 매도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거기가 돌파된다 하더라도 1520선에서 1523선 라인이라면 단기적인 매도를 할 경우에 단기적인 수익 구간 충분히 열려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해서 1525불 때만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단기 추세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해서 만약에 나와준다라면요 1480불 대선까지는 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고가 돌파가 되지 못한다면 단기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1516에서 1518선의 단기 저항 매도, 그리고 이탈한다면 1520에서 23선 정도의 단기적인 반등 한계선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호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시청자께서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JJ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 악재가 미중 간의 긴장,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또 도이체뱅크, 홍콩 시위 사태 이런 악재들이 좀 있는데 마스터님이 우려하는 리스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어떤 걸까요?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저는 뭐 다 우려를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이 뭐 내용 중에 하나라도 뭐 이게 버릴 건 없어요. 근데 네. 딱히 좀 집을 하면 가장 큰 거는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 중국과의 무역 딜이겠죠.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는 유럽 연합 EU 쪽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뭐 세계 경기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미국 중국 관계의 이슈를 놓고 보는데요. 사실 도이체뱅크 홍콩 시위도 사실은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도 네. 지우시고요. 미국 중국 무역 협상에만 집중을 하셔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신문은 좀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래서 제 의견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쪽에 리스크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가장 큰 두 나라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이제이스님의 질문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아까 질문도 들어왔는데 저번 주에 질문 주셨던 팍팍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54.20에 청산했다고 감사드리는 인사도 전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오늘도 또 알찬 내용들 전해드렸는데 김도구 마스터와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한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구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